나는 내 인생 조진 스키년보다 네가 더 미워. 내 절친이란 년이 나한테는 그 년이랑 끝낸 데 놓고 미국서 만나서 온갖 좋은 데 쏘다니면서 희낙나. 목단 건 아니고 갑상선암. 그때는 수술 기술이 안 좋아서 흉하지. 미국 가자마자 병 걸렸는데 숙희가 소문 듣고 왔더라고. 그래 좋다. 그땐 그 수술 때문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는? 그 다음에도 봤잖아. 처음에는 여기 한쪽만 암이었는데 그래서 등짝 오려서 복원 수술 받았는데 다시 다른 쪽에 암이. 그래서 잘랐네. 다시 난소암으로 아랫배 따고 항암 한 달 남았어. 1년 전에 다른 쪽 난소가 또 재발을 했거든. 내가 숙희 이용했어. 간호할 사람이 없더라고. 완이랑 어머니는 아는데 내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어. 너 화났는데 이거 빌미 삼아. 나 동정하느라고 화병 낼까봐. 배우니까 이미지도 있고. 근데 잘 썼니 나? 거울 보면 알겠네. 우리 집엔 거울이 없어요. 난 내 몸 보기 싫어. 좀 미워. 밥 먹고 가라. 그러게 유부남이라고 왜 지저분하게 그러고 살아. 그러니까 그딴 병이 걸리지. 선발 받은 거야. 알아? 할 말 있어? 엄마? 없지. 천벌받은 년이 무슨 할 말이 있냐. 그냥 아팠다고. 나도 숙희 보는 데는 사정이 있었다고 그냥 말하는 거야.